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결심했습니다. 독을 품고 한 번에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제 돈으로 신청하여 절박함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고 환급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1차 필기 시험에서는 설비 기준이 약간 어려웠던 것을 제외하면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설비 과목은 공부가 부족하긴 했습니다. 실기 시험은 관연도 문제와 역대 기출 문제에서 봤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체감상으로는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합격 이유라고 한다면 눈에 익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기 중에 학교 생활과 기사 공부를 병행한 터라 등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30분 정도의 시간을 지하철에서 손바닥 크기의 노트를 보며 단답 문제를 외웠습니다. 제 체감상 프린트된 글자를 외우는 것보다 제가 쓴 글씨를 보면서 외우는 게 처음에 내용을 쓸 때의 기억도 잘 떠오르고 좀 더 잘 외워졌던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 때는 한번 쭉 훑어보고 다시 볼 때 모르겠는 문제를 회차와 연도를 공책에 표기하면서 정리하니 또다시 볼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3번 정도의 기출을 봤었습니다. 배우락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최한호 기술사님이었습니다. 최한호 기술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제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고 기술사님이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은 현장감은 마치 제가 3D 안경을 끼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기기기란 과목 특성상 공식도 많고 상당히 이해하기 까다로운 과목이라 학교에서는 포기하다시피 한 과목이었지만 교수님의 원리 중심, 실물의 전동기,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늘고 따라서 흥미도 생겼습니다. 2차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한호 교수님의 명강의를 들으시되 1.5배에서 1.6배를 추천드립니다. 정속도는 살짝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최한호 교수님, 합격하면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와 인강을 같이 듣고 교수님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저희는 교수님께서 사주시는 술을 꼭 마시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를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격증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이 시간이 아깝고 한 글자라도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즉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언제까지 공부해야 끝나지라고 불평하는 순간 그 시간은 지옥같이 길어질 것입니다. 한 달 안에 끝내보자라는 확고하게 마음을 잡고 매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 공부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금세 지나고 합격하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